서울과 문화를 사랑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기쁜 소식 문화보금 전도사 스파크 뉴스 앵커 백한지입니다. 11월 첫째 주 서울 곳곳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3일로 창고 소극장에서 연극, 유령, 라이브 스트림이 공연됩니다. 19세기 말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 깁센의 사회문제극 유령이 연극 창작 그룹 즉각반응과 만나 재창조된 이번 연극에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부터 9일까지 물레동에 위치한 대한예술공간 2포에서 2018 물레창작촌 지원사업 미트 선정 프로그램 메타스크랩이 펼쳐집니다. 쇠밥, 목형, 용접동, 용접비드 등 본래의 사물을 만들기 위해 깎인 작은 부살물들이 기억하는 본래의 몸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색과형으로 드러나는 물레동의 패턴을 회화적으로 기록한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석유예술실험센터 지하 1층 작은예술지원사업 소액닷컴 11월 선정자 이홍안의 개인전 비선택 이미지에 대한 세 가지 전이 열립니다. 하나의 압축된 인상이나 규정의 습관을 벗어나는 인터페이스 경험이 되길 바란다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민청 지하 1층 소리 갤러리에서 서울의 하루 멍멍 도시 탐사대전이 펼쳐집니다. 서울의 다양한 모습과 현장을 사람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전시에서 익숙한 우리 서울을 다르게 느껴보는 체험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준비한 11월 첫째 주 문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다양한 문화 소식들과 함께 다음 주에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Peace!